만지면 책임지라 이 새끼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본인 아내가 태어난 후에 드라마를 손대모사 하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찍어볼까 합니다. 화이팅! 이거는 순창 군복이고요. 창고에 있었던 거를 꺼내서 왔습니다. 이번에는 조금 대사가 길어서. 어디 가십니까? 또 도망가십니까? 또 도망가냐고 물었습니다.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어디 가십니까? 안 갑니다. 또 도망가십니까? 아닙니다. 또 도망가시냐고 물었습... 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。 열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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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これは強敵だな. 어디 가십니까? 네, 빨라요. 또 어디 가... 또 도망가십니까? 아, 빨라러 간다니까? 또 도망가시냐고 물었습니다. 아, 빨라러 간다고. 비상시 후퇴라고 말해. 비상시 후퇴라고 말해. 비상시 후퇴라고 말해. 후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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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졌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, 이 자식아? 뭐야, 씨. 잔임금이 김관수 잔임금이 저 아오でした. 몇점 만점ですか? 3 ぐらいかな. 忘れすぎてさ 이거 근데 일본 코어 되게 어려웠어.